기도는 나의 힘. 세상 속에서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. 그 감정으로 울며 시를 썼습니다. 그런데 기도드리기 시작해 2분 정도 지나면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.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데 담대함과 자신감, 충만함으로 말할 수 없는 평안, 기쁨, 감사를 느낍니다. 주님과 함께하니 두려움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드리는 시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. 잠깐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. 세상에서 나약한 존재인 제가,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버지 사랑합니다. 잠깐 사이에 경험했던 마음을 세 편의 시로 올려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. 첫 번째, 세상에서 나약한 자가 쓴 시. 아버지 품으로. 심영주. 삶의 짐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.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는데 참고 참고 또 참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주위에서 내게 바라는 것이 많다. 과연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?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고 싶다. 아버지 품으로 영원한 쉼을 누리고 싶다. 두 번째, 기도드리고 난 후 담대해졌을 때 쓴 시. 사랑의 메신저. 삶이 내 인생을 짓누른다 해도 슬퍼하지도 아파하지도 않겠습니다.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, 자기를 못 박은 자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그 보혈을 통해 내 몸에 흐릅니다. 나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피어난 꽃입니다. 나는 예수님으로 환한 빛입니다. 나의 삶으로 샤론의 꽃 예수 향기를 전하고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는 사랑의 메신저, 복음의 메신저. 세 번째, 기도드리며 주님을 경험하며 쓴 시. 기도는 나의 힘. 세상 속에서 나는 연약한 풀.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, 밟히면 밟히는 대로, 뽑히면 뽑히는 대로. 세상에 순응하는 연약한 풀이었네. 그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강한 힘,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담대함과 충만함,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, 강한 마음, 당신과 함께함으로 두려움조차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. 기도드리는 시간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